나이스 윈드데일, 아이스 윈드데일. 빙풍걸 여사가야죠. 여사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 이곳에 들어와서 해결을 하고요. 돌아가서 문만 열면 되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빙풍굴만 하는 것 같아. 빙풍굴만 하는 것 같은데. 올라갑시다. 죽일 놈들 다 죽였기 때문에 핫브레이크 하나 먹어야지. 훨씬 빠르다. 보석이랑 법사도 속도 업해줘야 되나? 우리 애매해졌어. 사실 저번에 무너진 날이 너무 심했어. 그거는 아니야. 빨리 가서 해방하겠습니다. 지금이 6장이기 때문에 거의 끝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DLC를 제외하고 메인은 고생이 많이 된 것 같죠. 그리고 길진 않습니다. 발루스가 워낙 길어서. 사실 발루스는 쓸데없이 늘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퀘스트의 구성이 좀 너무 비교적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맵은 길지만. 아차, 안녕하세요. 학교 안 가요? 아, 방학인가 애들? 야, 그렇구나. 부럽네. 개꿀이잖아. 올라 가봐. Greetings, child of Elmater. 얼메이터의 아이여, 오늘은 어떤가? 연기 집어 치워라. 찢어버린다. 요즘은 말해. After centuries of exonomized, laboriously worded speeches and delusions of grandeur, it is a welcome change to hear such succinct threats. Thank you for disposing of her, by the way. Her speeches were quite tiresome. And she suffered her defeat so poorly. 준비해라. 뒤졌다. I shall give it to you. 버프 걸기 전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 버프 걸고 내가 왔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들어오자. 나 내려와 봐. 나 지금쯤 선택 잘했으면은 교사했을 텐데. 교사는 방학 때도 일했나? 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잘 집었으면 교사 됐을 텐데. 뭐 나쁘지 않지 지금. 이거는 방어 올리지 말고 기도하자. 올라가. Greetings, child of Elmater. 집어 치워라. 말꼬는 거 적당히 하자. 악당. 준비해라. 자, 바로 때립니다. 존경받기는 뭘 존경받어? 찔러! 버프 걸기 전에 죽여버려. 도망갔다. 아, 왜 이렇게 세냐? 교사 방학 때 집에서 일한다고요? 학교에서 일할 걸요? 아마도. 아, 바뀌었나 요즘 그런 것도 다? 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공포 같은 걸 걸어. 위험한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여기서 그냥 해야. 버프 걸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방어조화 쓰고 너도 걸어. 힐이 있을진 모르겠네. Greetings, child of
아, 빠르게 대화를 스킵해주고. 왜 이렇게 못 때리냐? 이랬나 원래? 빨리 다 죽이고 와. 어, 일단 쟤부터 죽여. 뭐야? 뭐야? A faint glow began to emanate from the crystal that hung round his neck. Suddenly, the entire cave was engulfed in an explosion of blinding light. When the light finally died, the party discovered that they were no longer within the dark passages of Dorne's Deep. As they struggled to regain their bearings, they realized that they had been returned to the town of Easthaven까지? But this was not the sleepy fishing village they had left so long ago. 뭐야? Enchantment had fallen over the town, encasing what remained of the shattered homes and buildings in a prison of solid ice. 얼음가볼 감싸고셨다고? At the center of the destruction, upon the very spot where the Temple of Tempus once stood, rose a massive tower of crystal. 게임 한번. 어 잠깐만, 이렇게 왔다고? 죽인 건 알겠는데, 야 나 DLC도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뭐야? 뭐 7장이라고 뜨지도 않네? 이스트헤븐으로 왔대요? 사이클롭스 있다. 별로 안 세고요? 아 이거 세이브 해야 되나? DLC 깨고 와야 되나? 쿨다가 갈 수 있나? 대장 따로 박아야지 뭐. 뭐 하는데 여기? 바람쥐 괴롭히는 거야? 자식 이거 왜 저렇게 생겼냐 기분 나쁘게. 지금 사제를 쓰러뜨리고 아 왔네. 돌아왔죠 여행을 시작한 그곳으로. 완전 개작살이 나 있네요. 여기서 이제 스탯을 끊었는데 눈사태 때문에 눈트롤인가 눈거인인가 하는 애들이 눈 사태를 일으켜서 지금 못 돌아왔던 곳인데 개작살나있죠 지금? 우짜냐 이거? 근데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야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로 가는 게 맞나? 마을 사람도 있네. 나 슬링을 보충해야 돼서 급하거든요. 제거해버려. 슬링 있냐? 남았냐? 어, 야 슬링 20개 남았어? 얘는 91개. 아 이 심각한데 이거. 내가 걸어봐. 그리셀라 휜비. 에버라드에게 물어보세요. 에버라드 어딨니? 여기 있구나. 아. Return to East Haven. I pray you are not too late. 괜찮습니까? 아 잠깐만 댕댕이 좀 보고 올게요. They sought to break me. Force me to break the glyphs.
아이고 우리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고 왔습니다. 제로드의 돌은 지옥을 통하는 물이라네. 파멸될 거야. 지옥. 손목에 피가 교차된 손. 노예 수용소에서 우린 고위 사제 에버라드를 만났다. 그는 뭐? 거대한 얼음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가? DLC 해야 되나? DLC를 떠나서 나 이거 듀얼 클래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뽕 뽑으려면. 아 여기로 가는 건데 지금 못 갔구나. 다 죽였으니까 이제 악마가 이제 초반에 이제 도입부를 보면은 제로드가 옛날에 악마가 나오는 구멍을 막았죠. 자기를 이제 희생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제로드가 굳어버린 돌을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악마가 나오는 구멍이었기 때문에 악마가 나올 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못 쉬어 지금 마을이라서 판정이. 이거 쉬어야 되거든요 제가 진행하려면은. 심각하죠 지금 좀. 근데 나 경험치 받은 거 있냐? 아 28만 받았구나. 오 좋아. 체력 없어. 통로를 열어보겠네. 하지만 상용 문자들은 템퍼스 자신이 새겨놓은 거라네. 어쩔 수 없이도 몰라. 또 다른 길이 있나 찾아봐. 되지 대기. 아 큰일났네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 올라가자.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설마? 올라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되게 돼야 돼. 어디가 됐건. 어 그치 어디든 돼야 돼. 언제 레업했니? 7레벨 주문 하나 좋죠. 마법 저항 저하 이거 하면은 한 40% 정도 낮춰지는 거네. 어 좋다 이거. 괜찮다 이거. 앞으로 딜을 마법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지. 근데 광역 데미지가 많고 달 데미지가 적거든요. 이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5레벨 주문이니까 더 상위 주문이 있을라나? 화염장막. 5레벨 건 너무 없었어. 정신박약 신탁. 신탁 괜찮지? 가져가자. 이걸로 이거 범위도 넓고 가져가고. 6레벨 7레벨이니까 둘 다 좋겠죠? 뼈다트 붕괴. 뼈다트는 뭐야? 플러스 한 무기 석화해제 석화 쉐이드. 어 이거는 너무 센 건 안 통하니까 석화 같은 게 예쁘긴 한데 들어가는 각이. 건능어 침묵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근데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사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근접이니까 사제가. 석화를 그냥 가져가자. 7레벨 지금 갖고 있는 마법 중에 최고 단계죠? 지연폭발 하염구. 이건 이제 9레벨까지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더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주문 저장기 안 썼어? 안 썼나 나? 찍어놓고? 제일 중요한 건데? 산성폭풍 관절의 루비 강선 몬스터 소환 모덴카이넨의 검. 아 그래? 어 그래 파이터처럼 싸울 수 있대요? 모덴카이넨의 검 이거 가져가죠?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대기 한번 더 때려주고요. 적 활성 안 됐을 때. 그리고 주문 하나 인식시켜 두자. 이거였나? 4레벨 이하 주문을. 아무 목표에게나 방출할 수 있게 된다. 특수 능력을 통해서 라고 돼있죠?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인데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를 포함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거랑 이거 내가 버프 거는 건 사실상 좀 거시기 하고 반짝가루로 이제 디버프 그리고 감염으로 디버프 두 개. 그리고 빛나는 투명구체 무적구체 하나 갈까? 무적구체 하나 가자. 너무 센거 하면 좀 그러니까 느려지는 것도 있는데 느려지는 거 공방 이제 공방 감소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강해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비슷하니까 감염 전체 감소 디버프로 하나 넣자. 아무 때나 쓰지 말고 급할 때 한번 쓰라고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두면은 여기 쓸 수가 있죠? 책 모양 나오고요. 두개 저장되나? 안 되겠지 뭐. 대도 너무 귀찮아. 일단 갑니다. 뭐 어떻게 넘어가면 돼 그냥? 제공되는 게 없네. 여기 나중에 하러 오는 거겠지? 이동하죠. 크리샬 티리스에 잘 왔네. 이번 방문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네. 그는 어딨나? 너와 네 주인을 가져온 파괴를 보란 말이야. 주인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을 취할 생각을 하셨지. 난 단지 그의 계획이 더욱 부드럽게 진행되게 장애물을 제거한 것뿐이야. 쿨다운 원정대를 보내기로 처음 계획한 건 나야. 양동이었다고? 처음부터 이제 챕터 1부터 우연이 아니라 왜 근데 뭐하러 아 원정대를 이제 만들어서 보냄으로 인해서 이스트 헤이븐을 무방비로 만든다. 근데 재수없게 살아남은 몇 명이 더럽게 쎄가지고 자기 주인님 죽인 거 아니야? 골 때리네. 아, 죽일 놈 가자. 디오프 걸어라 야. 과속 걸기에는 너무 시간이 애매하다 야. 오자마자 싸울 줄 몰랐지 나도. 아 뭐야 아 씨, 극혐이네 진짜. 얘부터 죽여 그러면. 아 미쳤냐고. 썼는데 나 씨. 썼는데 사라졌어. 야 이거 과한걸. 일단 걸어주자 가속부터. 쉴드. 야, 이거 봐. 고장났어, 지금. 고장났어. 걸고 와야 돼, 이거. 댕댕이, 내가 갈라고 조용히 하니까 바로 조용해지는 거 봐라. 영악한 놈, 저거. 그래, 지금 써라, 그냥. 쓰고. 지금 걸기엔 좀 애매하지. 니거 걸어야지. 기도 한번 써, 기도 한번 쓰고. 가속 한명 더. 쟤는 안될것 같고, 내가 보니까 쟤는 시작하자마자 때리는 거안될것 같고. 힘 걸어. 힘 걸고. 썼냐? 썼구나. 너는 자기한테 가속 써. 쟤 쓰고. 방어 걸었나? 아, 방어 안 걸었지. 아냐, 왜 그래. 아, 잘못 걸었어, 씨. 아, 귀찮네, 진짜. 자, 다시. 1번 먼저. 이거는 시간 짧으니까. 일단 기도 걸어, 일단. 아, 정의의 마법을 걸어. 정의의 마법이 오래 가니까 걸고. 가속을 걸고. 기다려. 가속 다시 걸고. 아, 진짜 오래 걸린다, 저거. 아이씨. 더럽게 오래 걸리네. 기도 한번 때려. 기도도 금방 끝나지 않나? 걸었고.
돌핌 한번 써야지. 돌핌 한번 쓰고 너는 자기한테 가서 걸고 너는 기도 썼으니까 방어 한번 걸고 자 너는 이제 방어까지 걸었으니까 이거 걸고 방어 그건 안 걸어도 되겠지. 아 너무 걸 게 많다 근데 인간적으로 심했다 얘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걸 거 많은데? 자기한테도 걸어. 어, 걸 게 없다 야 카드까지. 아 버프 더럽게 많아. 가자 빠르게 가자 처리해 이거 요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해골부터. 바로 걸죠 지금. 한번 때려봐. 바로 퍼지는 거 봐라. 자 반짝가루랑 써야 되는데 한 번에 쓰겠습니다. 얘한테 걸게요. 좋아 제거하고 너는 빠지고. 그치, 빠져야지. 돌아와 반짝을 또 쓸 순 없고 이미 걸었으니까 버프 걸긴 좀 거시기 하지. 돌파 있고 어. 그럼 걸어도 마법 쓸 수 있잖아. 일단 이렇게 하자. 어. 너는 걸어. 야 얘 부활하냐? 아 잠깐만 이건 예상 못했어. 이거 예상 못했어. 부활 쪽이야 얘네? 이렇게 하자. 별로 안 쎄. 일단 이제 죽여야 돼. 어그로 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떻게 된 건 거야? 제거해. 좋아. 아, 뭐 이렇게 빨리 부활해. 그냥 얘를 잡아야겠다, 야. 감지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걸로 감지 되냐? 진실된 이거 애초에 마법이 아니니까 이건 특수능력 같은 거잖아. 저 녀석이 차차차 이건가 봐. 얘야 저거야 저거 저건가 봐. 돌파 써도 안 통할 거 아니야. 돌피부야. 어 저거 맞아? 저 현란해 저 새끼 저거. 아, 너는 왜 안 때려? 때리라고. 아 이거 불편해졌네. 일단 반짝가루 한번 뿌려. 빨리 때려. 제지. 뭘 어떻게 걸어야 될까? 멈출 수 있냐? 빨리 가 때려. 아 그렇게 잘 도망다니네 저거. 석화 한번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딨냐 누구냐? 예지. 아 면역이야. 아 되게 귀찮게 만들었다. 순간이동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야 헷갈리게. 얘네 무력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예 감염 때려서 감염 풀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감염이 들어가는 애들인가 얘네가? 그게 더 궁금하네. 아 딜이 안 들어가. 어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투명 애들부터 제거하는 거 맞는 것 같고. 가루 그냥 여기다 뿌리자. 저 능력 쓰지 말고 능력은 급할 때 쓰고 땅 부터 제거해버려. 아 이거 참 불편하네. 아유 왜 이리 와서 보지 않았나요?
아, 다른 사람이었나? 아, 개 같은 거 존나 잘 도망가네. 야, 아무거나 하나씩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세 마리, 세 개 남았는데? 다 도망다니냐 이거? 이 녀석이 문제야. 저 녀석부터 제거해야 돼. 상태 이상 걸만한 게 없어. 면역이니까 일단은 다시 이거 걸어. 오, 죽는 게 됐다 빠르네. 회복이 들어가는 거야? 뭐 딜이? 나도 이제 뭐 해야지. 이거도 걸어봐. It is a shame that we must resort to violence. I don't mind. 어,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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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꿀 때리네 이거. 좋아요. 번개 화살. 오, 이거 오늘 많이 하겠는데. 오늘 저 쉬는 날이거든요. 놀랍게도 쉬는 날입니다. 오늘 원래 건강검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일정을 안 잡아놔서 그냥 게임하려고요? 방송할까 합니다. 오늘 쉬는 날 플러스 집에 아무도 없음. 야, 언제 끝나니 이거? 아, 귀찮네 이거. 단체 회복 없냐? 집단 회복 내가 안 넣어놨나? 애초에 없었지? 약이라서 안 되나 보다? 오늘 요즘 방학도 했고 애들 방학했고 아마 다른 분들도 뭐 생방송 있는 분들은 이제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미 쉬시는 분들인데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이 게임을.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으니까 뭔지 몰라도 먹고 해야겠지? 대기하고. I'm on it. 나가서 대기하고자. 가자 야. 대기하고자. I'm on it. Agreed. 올라가. 거울의 방이네. 거울의 방. 이쁜데 있네 아주. Agreed. 두 개겠지 뭐. 이 돌로 작은 돌로 만든 작은 파 작은 단 위에 허공에선 작은 결정 파편의 이미지가 떠올라 신비한 빛을 내고 있었다. 이 이미지는 방사되는 이상스러운 푸르스름에 마치 커튼처럼 자신의 방을 들어가는 걸 막고 있다. 정원검진 받으러 가기가 싫은 게 어차피 받으러 가면은 그 새끼들은 고혈압이니까 큰 병원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또 오라 그런 거야 재검하게.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그렇게 귀찮게. 난 여기 연천에서 의정부까지 가야 된다고. 존경받는 포컬린 형제. 그 돌로부터 비켜서 하는 게 어때?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난 아무것도 못하고 네가 문 열겠다? 내가 방해할 거 바로 따버리죠? Behold, the circle is complete. What was undone so long ago, and now my brethren are free to plunder this world. 악마, 악마들이 이제 온다. 색깔도 보라색이고. 얘도 악마인가 봐. Pokalin, it will take more than boasting to bring you victory this day. 에버라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오긴 걸어서 왔겠지. 우리가 다 제거해놨는데. 그 중간에 있던 방 그냥 휴식하는 방인가 봐? 제로드가 반드시 해야 된 했던 일이야. 다른 사람 살린다. 고귀한 행동이었어. 아,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개뜬금없네. 빨리 희생하세요.
아무것도 못했어. 너의 시대는 끝났다. 야 이거 블랙핏처럼 싸우나 본데 끝났네. 버퍼인데 나. 잘 생각하자. 선빵 때릴지 선빵 때릴지 잘 생각해. 선빵을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버프를 걸어야 되느냐. 버프를 걸자 일단은. 세이브도 안돼 이거 극혐이야. 이거 지면 다시 해야 돼. 사인 파진다 하필이면 저거 개같은거. 빨리 버프 거는걸로 일단은 먼저 찌르고 와. 너도 버프 걸어. 야 왜 안 때리니? 야 이게 뭐냐? 베라펫? 아유 이렇게 들어온다는거지? 이러면 아직 할만하지. 방어 먼저 걸어놨기 때문에. 아 제발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 야 기절했어. 일단 제거해. 아 야야 법사 죽으면 안돼. 법사는 안돼. 야야 법사는 안돼. 아 데몬인건 보면 안 믿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데몬이겠죠? 갑자기 제로 뿅 변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싸울까 아니면 버퍼를 좀 걸어둬야 되나? 기도를 일단 하자. 기도. 아, 그치. 얘 타겟팅 얘였네. 오야 세상에. 아야 잠깐만.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회복에 생명 에너지 상승한다. 근데 힐을 안 넣어놔서 이거라도 걸어봐. 그리고 감염을 쓸까? 악마 들어가겠지? 언제도 아니니까 감염 쓰자. 됐냐? 못 걸었다. 걸 때가 아니야. 독이 문제다. 독이. 독 맞지? 질병 중독이야? 미친놈 진짜. 가지 하나 진짜. 방금 걸어서 내가 이거 회복할 때 땀이 안 나네. 아 이거 아 왜 자꾸 취소하냐 나. 아 돌아가봐. 빨리 먹어. 어디 갔어? 누나랑 얘한테 맡기고. 하 일단은 걸자. 얘한테 걸고 너는 해독약 먹고. 찔러 빨리 찔러. 야 좀 세다. 야 빠꾸 해야겠다 이거. 잠깐만. 너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잘못 썼다가 나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회복도 필요하고 일단은 붕괴창을 뿌려봐. 미안 타겟팅 쓸리겠지 뭐. 아 저 독이구나. 질병 독이야. 어비차지 이거는. 일단 이거 먹어. 일단 먹고 독이 더 아프니까 질병은 치료하는 걸로. 안 붙겠지 전에? 뭐야 왜 그래 왜 저래 이제. 제 무기 없어 이제 슬슬. 피한 거냐 설마? 너 걸고 있는 거야 질병? 걸려 있잖아. 뭐 캔슬된 거야 질병 때문에? 너는 이제 멈춰 베이고요. 자 2, 3, 4 불 들어가지? 함정이 자꾸 작동해.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아 이거 너무 치료가 안되는데? 일단 제거하고 생각해. 위험하다. 잠깐만 딜이 들어가긴 하는거지? 불딜이 독피해 땅아지 독피해 질병 피해지. 아 질병 저거 아프네. 일단은 단일 마땅히 넣을 거 없을까 화살이나 꽂아봐. 빠른 것도 아니고 효과 없고요. 그냥 싸워. 아 씨. 걸고 가자 그냥. 아 물약도 먹고. 물약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저. 회복약만 먹고. 세팅하자. 아끼지 마.
댕댕이 왜 저렇게 짖냐? 건강 됐고, 겨울룬 석화 면역 됐고, 소령상 내성분리 민첩 다운 됐고, 건능 생명증 20% 아, 됐어. 이건 됐고, 댕댕이 좀 조용히 시키고 와야겠는데? 너무 짖는데? 지능 25에 지혜랑 힘 떨어진 대신 머피의 정 50% 들어간다. 괜찮지? 나 어차피 독이잖아. 야, 독면역이 없는데 내가? 무적의 물약. 난 이거는 가져가고. 마법 데미지 안 들어왔잖아. 내 생각에 쟤 끝나고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화의 물약. 실청 독 다 있고요. 내 거 능력도 한번 세팅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명석함의 물약, 민첩의 물약, 맹화의 기름, 정신집중의 물약. 너가 쟤한테 줘야 돼. 땅아지한테 줘야 되고. 상급치유 물약 이것도 필요하죠. 가져가. 누나가 필요해 저건. 전기장 100% 면역에 방어도 10. 방어도 10 중요하지. 면역으로 가져가. 가소의 기름 중요하죠. 두 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거 안 쓰잖아. 아, 이거는 너무 아,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 누나 줘야지 뭐. 누나가 힐이 없으니까 누나 주고. 이게 맞니? 아, 이거 있네. 잠깐만, 잘 생각하자. 일단 얘는 버프를 2시간이야?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네. 내성굴림 0으로 조정되고 생명점에 0 음식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못 먹네. 너 영웅심 주면 안 되지. 메인들인데. 언더거인 됐고. 이거 일단 매기고. 누나는 너도 매겨야 되는데. 매기고 주는 걸로 하자. 버프 걸고 하자. 아, 그냥 걔 어차피 그 상태로 싸워도 뭐 2페이지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2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가는 버프를 좀 걸어두고. 방어도 일단 해야 되니까. 다른 건 너무 아 얼마나 걸리지 이거? 라운드 레벨이지. 기도 보너스 받고. 일단 보너스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 자, 걸고. 너무 많이 걸면 어차피 시간만 들어가니까. 아, 일단 정의의 힘은 해야겠다. 정의의 마법은 쓰고 두 번째까지 써야겠다. 두 번째까지 쓰고. 누구 좋죠? 둘 다 걸려있냐 너희? 아, 쟤 걸었구나. 흐려짐 쓰자. 가자 쓰자. 누나 할 거 없잖아. 누나도 그냥 이거 먹고 대화 끝난 다음에. 아, 그거 쓰고 갈래? 쓰고 갈까? 금방 하니까? 너도 그럼 돌피부 써. 쿨 빠른 거 돌리고. 아니야. 피부 쓰지 말고 보호를 쓰자. 보호를 쓰고. 카 썼냐? 가속 써. 좋아. 풀버프죠, 지금 뭐 당장 가성비 좋게. 빨리 멘트 나가고. 여기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네. 제 몸이 움직인다. 아, 제발. 물약 먹고 바로 돌진해서 철부터 일단 썰고. 그거 독구름인가? 살인구름인가 뭐 이상한 거 쓰는데 그거는 회피하자. 너무 아프다. 빠르게 가속기는 매겨야 되는데. 가속기는 지금은 뭐 버프 걸어놨으니까 필요 없겠지. 쟤 그냥 속박 같은 거 걸면 되지 왜 불 같은 걸 쏘냐? 우리가 있어서 그런가? 네 명이? 이 시대는 끝났다. 자, 버프 푸는 거냐 설마 저걸로? 버프 푼 거냐? 야, 풀고 시작해? 야, 그냥 싸워. 일단 그냥 싸워. 이벤트 다 봤잖아. 가속기름 마시고. 넌 힘 물량 마셔.
아, 골 때리는 놈이네. 저 개새끼 진짜 골 때리네. 쟤 카드 뿌려줘. 이거 뿌려줘. 지금 불은 뿌린 거죠. 뒤로 빠져. 빨리 빠져. 뭐하냐. 야 뭐하냐. 쟤 안 빠지냐. 쟤 뭐하냐. 쟤 기절했냐. 정신박약이야? 공황? 갑자기 뭔 짓이야 시작하자마자.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아이씨 철골렘만 제거해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 짓이야. 나 때려. 너 때리고 있는 거야? 결접하게 때려. 돌피부 쓰고 그냥 몸 대자. 아 뭐 저렇게 오래 걸리냐? 아까는 안 걸리더만. 아 구르면서 나와야 돼. 야 어그로 어떻게 못 꺼져오나? 못 꺼져오겠지 당연히. 투명화를 쟤한테 걸어줄 수가 없지. 투명화가 없으니까 일단 밖에 걸어봐. 아씨 개같은거. 야 누나냐? 아 내가 잠시 누나로 오고 써놔야 되는데 얘 죽으면은 사실 뒤끝이 못보거든요? 어 야야 뭐야 타겟팅 바뀌냐? 공격 모션 아니지? 봐봐. 야야야야야 살인구리 왜 저렇게 쎄. 아 씨 오우가 구름에 죽는 것 봐라. 마법 폐지 쓰고 시작하네. 야 저거 테리긴 하네. 버프 걸면 좀 세긴 하지 심하게. 살인구는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일단 내성을 전부 한 시점에서 나가서 오우거로 어그로 주고 그 잠깐 사이에 버프 걸어서 때려 죽이는 걸로.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법사인데 바로 악마로 변신해서 오는 거? 가, 빨리 가서 죽어요. 죽는 거 세 번째야. 이번에 깬다. 물량 먹지 말고 바로 뛰어. 네 시즌 끝났어. 자, 내려와. 함정 막아놓은 것 봐라 이거. 창자비한테 주고요. 오고 소환하고요. 디펜스 먼저 올려야죠. 가 너도 카드. 오고 보내고. 어 관계가 없죠 지금. 살인그룹 왔냐? 올 것 같은데 느낌상. 너 가서 어그로 끌고 올래? 누나는 버프 걸고. 누나가 버프 걸고 가면 되지. 아 시간이 없구나. 너 가서 끌고 와. 아 그따위로 쓰는 게 어딨니 세상에. 야 미쳤네 진짜. 아, 일단 벗어나고 내려와. 내려와서 일단 쟤부터 죽여. 쟤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너는 걸음걸이 되냐? 쟤가 제일 위험하니까 쟤부터 죽이고. 얘는 별로야. 버프를 쓰고 때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때리는 게 나을라나? 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걸고 가자. 두 턴 걸고. 가속 없지. 쓸 수 있는 거 없지. 너도 없지. 물량 먹자 그럼. 힘 먹어. 때리고 4번만 와. 올라와. 거리 벌리고 돌피부 쓰는 걸로. 싸우고 잘 싸우자 아래. 야 좀 걸음이 야 보폭이 좀 장난 아닌데? 돌피부 뛰어 올라가. 아 신앙가보 지금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신앙 레벨이 몇이야? 아 10이기 때문에 15% 감소거든요. 지금 써도 별로 안 좋아요. 듀얼 클래스에서 그리고 타겟팅도 곤란한 걸 이건 좀. 야야야 나와봐. 아 독 야 안 풀렸냐 벌써? 풀려고 돌리고 창이 기니까 빠지고. 씨 개같은 거 게임 이거. 일단은 독이 아프지. 독이 더 아프지. 독부터 해독해. 어. 먹었냐? 일단 죽여. 그렇지. 끝난 거야? 위페이지 없어? 있겠지. 야, 내장 다 쏟으면서 죽네. 나 저렇게까지 심하게 안 때린 거 같은데. Defeated at last. The stricken demon fell with a roar that shook the walls of the underground chamber.
But the hero's moment of victory was short-lived, for as the form of their vanquished enemy lay broken upon the floor, so too was the power of the shard broken. The companions soon found themselves scrambling to escape as the fortress began to collapse around their ears. No sooner had they emerged from the secret threshold than the entire tower came crashing down, shattering into a million pieces. Triumphantly, the party of adventurers stood among the ruins, basking in the glory of final victory. And as the first rays of dawn glittered off the scattered fragments of the crystalline tower, a light snow began to fall over the once again peaceful town of East Haven. And so ends the final chapter in my tale, with the forces of good triumphant over the forces of evil. It wasn't long before the destroyed town of East Haven was rebuilt, and a new temple dedicated to Tempus was erected upon the site of the buried portal. As for the vanquished demon, Berifet. Berifet. Defeated on the. 악마 맞았네. He was banished. 너무 주문 안 써. 물리도 덤빈다 야. Where he languished for a period of 100 years. Tormented by the memory of his mistakes. And waiting for the day he would return to Faerûn and exact his revenge. 물력도 먹을 것도 없었고. 이거 오래 웃냐? 개 어이없네. 아, 끝났네요. 이거는 넘기죠.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렇게냐? 아, 나 그럼 야 DLC 어떡하라구나. 48분이야 지금. DLC 하러 가자. DLC 하고 깨죠. 여기서 여기서 오늘 시작했거든요. 엔딩 봐버렸습니다. 엔딩 봐버렸고요. 내가 적당히 눈치껏 끊었어야 되는데 돌아갈 줄 알았어. 왜냐면은 왜냐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게 발도서 저러고 끝났기 때문에 추가 컨텐츠 보려면 뒤로 바꿔야 되거든요. 발도서 이후에 한번 컨버전이 됐다 그랬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한번 됐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고쳤을 줄 알았어. 깨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다음으로 리메이크가 됐으니까 시간적으로 발도서 이후에 그 정도 센스있게 해놨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노센스로 올 줄 몰랐지. 이거 나 듀얼 클래스 적응 안 됐거든요 지금. 클레릭이 14레벨 넘어야지 이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경험치가 최대 300만이기 때문에 거의 왔습니다. 바로 지금 코앞이고 DLC 하고 가죠. 저 다음 게임 디비니티 할 거예요. 오늘 할 것 같은데? 디비니티 오리지널 시즌 할 겁니다. 켄시 언제 하냐? 사놓고 안 하는 게임이 더 많아. 나 자 재작년에 상급부터 해가지고 게임 지금 사놓고 안 한 것만 30개 되는 것 같아. 아, 큰일 났네. 장비 다 세팅해놨지 내가. 아, 가득 찼지. 용기 하나만 더 사자. 아, 나는 센스있게 돌아오고 포컬린 형제 얘기도 여기서 할 줄 알았거든요. 노센스 겸 물력통 있지? 내놔. 14원이네.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너가 가져가야겠다 누나가. 아, 왜 이렇게 멀어요 또. 아, 짜증나기구네 진짜. 들어갑시다. 아, 나 근데 듀얼 클래스 효과도 못 봤잖아 이러면은. 아, 센스있게 넘어질 줄 알았지 난. 다 깨고 가는 게 맞는 거네. 다 깨고 가면은 이게 너무 약할 것 같은데. 근데 적수가 아니지 이제. 넌 안 쓸 것 같아. 평생 안 쓸 것 같아 저거.
이것도 판매하고 가서 갑시다. 마포기로 엔딩 맞고요. 마포기로. 사실 폴아웃 3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엔딩 보고 DLC 봤거든요. 빠꾸 해서 야 그런 느낌으로. 발더스 1은 내가 귀찮아서 안 봤는데 좀 거시기 하니까. 닌자도 그냥 일반이야? 아 뭐야. 검정 한 거지? 아 나 무기도 다 꺼내놓자 그냥. 번거롭다. 슬링 돈이 더 쓸모가 없어. 돈을 다 해버려서 내가. 나 가서 이거 하나만 꽂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별거 없죠. 아 제한값 좋은데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까워. 저거는 고르곤. 아 맞아 나 퀘스트도 깨야 되지? 가죽값주랑 천상의 완드 여기까지만 하자. 아 알아요 확장팩 했습니다. 저도 확장팩에서 사온 거예요. 어 확장팩에 사온 게 이겁니다. 오우고 피요대 네크로맨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확장팩에서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나중에 또 풀릴 것 같긴 한데 빨리 판매하고. 화염장막 팔고요. 아 이거 저주받은 것들은 다 안 팔리네. 큰일났네. 일단은 골렘 제작의 책을 마법사한테도 갖다주고 오죠. 갖다줄 수 있겠지 뭐. 보내겠습니다. 저번에 DLC 갔다가 경험치 그때 그 당시가 이제 도네시면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경험치가 한 1000씩 들어오다가 도네시면에서 이제 3000으로 넘어갔죠. 도네시면 근데 DLC가 이제 4000을 주니까 내가 좀 너무 세서 걸렀습니다 한번. 그리고 도네시면을 돌다가 돌아가려 그랬는데 뭔가 좀 이어져 있더라고 엔딩까지.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확장팩으로 해서 확장팩만 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갔는데 얘가 이 캐릭터가 아 엔딩 보고 확장팩으로 끌고 오면 되는구나 캐릭터를. 아 됐어 그냥 이걸로 가. 구입 좀 하자. 아니야 잠깐 지금 아니야. 골렘책 없냐? 와 너가 해주는 거구나 미래기가. 멋지군. 예티 털 가죽 멋지군. 아 너 그럼 책은 안 봤냐? 아 뭐야 누구한테 만들어줬니? 아 누구한테 만들어줬냐? 설마 만들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 난 널 믿을 수가 없다 야. 진짜 갖고 있네 개새끼. 아간지나 화염탄 아, 필요 없죠? 아, 필요 없고요. 어 이건 좋다. 너 깰 수 있냐? 너 깨워야겠다 야. 어 괜찮네 이건. 상징 고통 팔고. 팔 거 없어? 그렇지 있어야지. 고르곤과 천상의 완드 22만원. 돈이 썩어나네 썩어나. 망토라 그랬지? 아 로브냐? 아 잠깐만 됐어. 어차피 나 투명 아 안 쓸 거고 마저는 됐어. 내성 굴림이랑 방어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힘을 올려주니까. 너 힘이 낮은 애니까 얘는 무게가 올라가니까 편하죠 좀. 내가 건강이 올라가고 체력이 얼마나 올라가냐? 체력 1도 안 올라가냐? 판정 같은 거 올라가나? 데미지가 좀 올라가네. 데미지 올라가면 괜찮지. 나는 진짜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잘 봤고요. 비교적 초반에 얻는 망토니까 이동하자. 망토가 뭐 이따위냐? 전사망토야 그냥. 바바리안이 입을 수 있다고? 입으면 뭐하냐? 아 애초에 못 입는데?
성격 때문인가? 와일드 메이지. 오, 애매한 애들만 입혀놨네. 힘이 뭐 18-99? 골 때리네. 건강 올라가고. 일단 정비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DLC. 넣어놓자 그냥. 팔기도 애매하다 이거. 아씨, 갖다 버릴까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 하자. 언니 기회가 다음에 만나겠지 뭐. 4인팟으로 충분히 깨네. 이거 2인팟으로도 깨겠는데, 1인팟으로도 깨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캔 사이로도 깨겠는데 1인팟에서 최고 레벨까지 몇이니? 20까지 올라가잖아. 전사 기술 생기고 하면은 캔시나 캔메시 같은 거 해도 깨겠는데. 빠르게 빠르게 해서. 나는 머미차를 원합니다. 아주머니, 머미차 이렇게 쉽게 주십니까? 이렇게 주세요. 이거 뭐 진짜 배울 수가 없네 얘는. 신기하네. 불량 가방 또 있어. 다른 건, 야, 잠깐만. 아, 나왔구나. 성격 반지 뭐야? 무시하게 된다. 아, 이거 입힐까,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버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버프 걸고 싸우라, 이거지. 괜찮지? 근데 탱이 되는데 얘는 이제 순수 클리릭이 아닌데. 아, 가져와. 돈 남아. 나 돈 많아. 절연 물약, 치유 물약, 돌영상 물약, 얼음 피부, 검은 아물렛 됐고. 아, 성역이냐? 아, 이거 사용 능력이지. 아이, 개 같은 거. 아, 진짜. 야, 다시 판매도 하지 마. 그냥 가. 나갈 거야, 나. 제시 갈 거야. 판 것도 없어, 저기. 버려. 저번에 이제 욜데어를 내가 구출하고 율대어의 능력으로 쿠라도 돌아왔는데 빨리 DLC로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2부 하면은 딱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DLC까지 아마도 DLC 별로 안 길겠지. 발루스 게이트 2처럼 길면은 약간 혐의긴 한데 설마. 그쵸? 야마 율대어 어디 갔니? 아, 여기 아니지. 남의 집에서 그만. 어디 보자. 우리 너는 약간 답이 없구나. 열대 가자. Have done as you asked. However, our quest is far from complete. 보내줘. I shall remain here. We have little time. We must discover. 자, 한번 내용을 점검하고 넘어가죠. 여기에 이제 바바리안과 인간들의 화평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왔고요. 한번 이제 바바리안의 이제 족장이 이 욜데어란 녀석을 일로 보냈습니다. 화평을 조성하려 그러는 걸 알고, 뭐 예언, 뭐 신의 뜻이다 하면서 조성하려 그랬는데, 너는 신의 뜻을 잘못 읽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얘가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뜻에 대해. 욜데어가, 너는 이제 자기 능력, 자기가 이제 샤먼인데 예언도 잘 못하냐 하면서 일로 보냈으면 죽이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족장의 시체를 발견을 했죠. 족장의 이제 몸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악한 영혼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골룸프루스로 갑시다. 아킹의 종지부를 찍으러 가자 라고 하죠. 설마 너 혼자 갔냐? 나 순간이동 안 시켜주고? 진짜냐?
아니 나 잠깐만 쟤 혼자 갔다고? 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나 여기서 걸어가야 돼? 진짜입니까? 잠깐만요 나 걸어가야 되는 거야? 나 그것도 안 사왔어 잠깐만 진짜야? 나 진짜 걸어가야 돼? 오 잠깐만 아니 나 슬링이 없어 아 당연히 보내줄 줄 알았지 순간이동으로 골 때리네 이거 아야 나 없는데 다 타단 별로 좋은 거 없는데 일단은 50개 사 50개까지는 안 되냐? 아 50개는 안 되겠구나 20개 버려 이런 거 더러워 얼마 안 남은 걸 왜 가져가 가져가야지 단띠에 넣어주고요 얼마나 뭐 탄티 한 번에 못 넣나? 되게 귀찮게 만들어놨네 탄띠 30개는 안 되네 22개 아 귀찮네 이거 아 왜 네가 갖고 있니 또 아 골 때리네 됐어 어차피 얘 줘야 돼 감정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아우 번거로운 거 봐라 버려 이런 거 좀 아 상위 슬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엔딩까지 안 나오네 개같은 게임이고 어이가 없네 진짜 슬링이 가격만 더럽게 비싸고 나오질 않아 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 아 여기다 넣을 수 있어 바로?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이거 판 줄 알았잖아 아 이런 게 진작에 나올 것이지 아, 건들면 항상 팔아줬으니까 100개 되냐? 오 된다 근데 못 꾸매 와 자리가 부족한구나 30개 30개 안 돼? 20개 10개 아 제한이 있네 탄띠도 어우 신기하네 8개 6개 알았어 4개 5개 아 더럽게 귀찮게 하네 이거 3개 이게 한 개 2000개가 한 개야? 어 그렇구나 20개 됐다 가져 Agreed. 저 슬링 다 쓸 때까지 안 돌아오겠네 이거 아 막막한데 좀 경치 얼마 남았니 언제 올리냐 이거 아 이거 엔딩 볼 때까지 1업도 안 했지 아 씨 너는 내 생각에 했던 것 같고 15레벨 됐던 것 같고 엔딩 볼 때쯤에 빨리 갔다 오자. I have done as you asked. However, our quest is far from complete. Agreed. 분량이 안 맞았어. We must discover the truth behind what the legend says that the Gloomfrost seers the Gloomfrost lies far. 진짜 혼자 갈 거야? I shall mark the way. I shall defy banishment. 너는 비밀리에 캠프로 돌아가고 난 싸우러 가고 그럼 최소한 입구로 보내준 다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 있으면 애초에 순간이동 할 수 있으면 왜 얌전히 죽었냐 진작에 비밀리에 가있던 갈 곳이지 골 때리네 쟤도 종나 이해가 안 되네 방어 올릴까? 아니야 이거 올릴래 그냥
안 맞는 거 보소. 열심히 때려. 파워 죽여 죽여. 야 몇이냐? 무기 만들고 있냐? 야 0에다 23이야 괜찮네. 이제 제법 세네. 사제 주제 전사 못지않죠 지금? 스펙? 왜 저렇게 안 죽냐 진짜. 무슨 억하심정이냐 저거. 엘루도 갈 수 있어? 올라가 봐. 다 때려. 가자. 야 버프 좋네. 되게 좋네. 가차 없네 이거. 귀여운다 쟤는. 빨리 가자. 북쪽 뭐라 그랬나? 일단 뭐 가는 걸로. 당연히 건너가는 거겠지? 보내주세요. 고생이 많아. 어, 쟤 없었으면은 지능도 안 됐겠어. 고생이 많아. 가속은 너무 안 좋다. 야, 단일로 걸어도 지치네. 광역으로 향상된 가속 걸면 진짜 짱일 텐데 언제 배우냐 그런 거. 9레벨인가 한? 9레벨은 최고니까 아니겠지. 8레벨쯤에 하나 줄라나? 들어가 줄래? 여관도 못 들어가나요? 어, 그렇죠. 예미스네 슬링. 장구 좀 보여줘봐. 아 장구 좀 보여줘봐. 아니 왜 그래. 아 진정해. 숙박 한 잠 때리고 어 왕족처럼 한 잠. 야 괜찮은데 이온스톤 지능 하나 됐고. 다트 마땅히 없다? 아 내가 판 것들이지? 야, 이거 팔았구나 나. 가자. 뭐냐 얘. 개뜬금없이 여기 마을이야 미친놈아. 뭐야 개뜬금없네. 야 저장은 걸어버려. 저장 아직 안했냐? 언젠간 하겠지 뭐. 야 이제 안 들어가? 가차 없어. 때려. 그렇지. 아 더럽게 든든하네. 뭐냐 얘?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어디가? 도망가냐? 아. 오 짜증났네 저거. 야 가서 대화 좀 걸어봐. 가자. 저런 거 일일이 신경 썼다간 게임 못해. 롤리우드 묘지섬, 바브린 야영지, 그리고 클론 프리스트 갈 수 있네요. 저 높은 곳을 한 번에. 어 이동하는 도중에 회복도 됐어요? 어 이동하면서 회복되는 거 처음 본다. DLC에 나왔나 보다 새로. In-handed edition. 걸어. 아니야 이건 이거 쓰자. 성욕이 좀 애매하긴 하다. 성욕을 내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두르고 있어도 좀 거시기한데. 심지어 액티브야. 한 놈도 써야 돼.
저염이야. 그냥 완전히 사제를 해야 돼. 뭐 딜을 아예 안 넣고 디버프만 걸고 막 그런 식으로 쓰는 사제를 해야겠다. 어이 왜 여기 있냐 너희? 재탕이냐? 혐인거 살짝? 아 이제 냉기가 통할 상대가 아니지 나는. 이건 좀 아니지. 야 색깔은 파랑색인데 냉기 저항이 전혀 없어. 기도해. 한건 한 상태구나 지금이. 가속은 걸지 말자. 야 가속 걸지 말자. 카드 쓰자 카드. 이거 써. 이거 1분짜리 쓰고. 그래 잘했어. 그렇지 때려.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니니? 뭐냐? 아 필요하다고 앞으로 아 틀을 나올라나 보구나. 자 친절한 것 봐라. 빨리 싸워. 나는 롱소드를 원한다 이제. 근데 공회를 체드치까지 받았나 봐. 되게 빨라. 뭔가 때리는 템포가 아닌가? 근데 약간 이제 망상인가? 어 회복되네 그냥? 시켜주네 한 번에? 뭐 뭔데 이렇게 짖는 소리가 나요? 여긴 막혀있는 길이고 아래가 길이구나. 맵 좀 꽈놨다. 아 맘에 안 든다. 맘에 안 든다 살짝. 살짝 맘에 안 든다. 10라운드 13라운드까지니까 정의의 힘 쓰고 가자. 가서 기도 때려. 어. 가자. 쓸 일도 없다 기도는. 내 꼴을 보니까 기도 안 쓴다. 어머야. 잠깐만 혼자 싸우는 건 오바야. 아무리 강해졌어도 혼자 오바야. 불이 없다 야 불이 없어. 멜프 해 멜프. 나머지 얘 때리고 멜프만 던지시고 그렇고요. 던지시고요. 좋아. 자, 얘도 던져. 어 야, 열심히 찌르는 거 봐라. 그렇지. 얘가 왜 여기 있냐? 왜 걔 먹이가 돼 있냐? 동료가. 아 늑대랑 싸우는 거야? 원래 늑대랑 동료였잖아. 여기는 찐따인가 보네. 제거해버려. 일단은 죽어야지. 그렇지 한 번 더. 야 잠깐만. 아 왜야 시동 걸고 그래. 아 됐어 그냥 싸우자. 야, 힘을 합주네. 막 싸우고 있다가 원래는 한 팀인데 아니겠지. 거인은 죽어 있었으니까 이거 먹을 필요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봤으면 뭐 했었을 텐데. 너무 재탕이다 야. 아 너무 재탕이다. 바바리안 빼고 다 재탕인 것 같아. 바바리안이랑 그 아 아니지 화이트랑 걔네는 재탕 아니었지. 아 실망이야 근데. 아 저쪽 길이야?
왜 있는 거냐 그럼 여기는? 왜 있는 거야? 뭐 스토리가 있나? 모르겠다. 예티다. 아, 저 슬링 왜 안 쓰세요? 아, 나 멜프 소용운석 저건 너무 귀찮다. 인간적으로. 아, 흐려짐? 아이고,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한 번에. 쪽! 맞자마! 그렇지! 깔끔. 깔끔. 막혀있고, 내려가는 걸로. 어, 산을 뭐 이렇게 만들어놔서 좁게. 가깝하게. 가깝해, 가깝해. 야, 어, 야. 조금 부담되는데, 이거 살짝? 오고 뿜어! 그렇지 역으로! 그렇지 얼마나 좋아. 얘 주고 디펜스까지.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왜 5-5분으로 경험치가 나눠지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콜라곰 합니다. 1400 정도 날릴 수 있지 뭐. 제거해. 검시로 안 변하냐? 아 혐이야. 벌써 풀렸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너는 멜프 쓰고 가세요. 아 그냥 가서 한꺼번에 제거하자. 4번 이리 와. 그냥 가서 아 이걸로 제거하자. 나와라. 아 나와라. 아 그걸 또 가서 처먹고 가네. 아 이게 길이냐? 오, 야 괜찮은데. 사제 능력은 나쁘지가 않다. 아, 조금만 찍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잠깐만. 어 이게 그렇지. 우리 애들 죽거나 뭐 하진 않겠지? 나 믿고 있어. 아, 그거를 스킵해 먹네. 개 같은 거. 개 같은 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렇지. 얼마나 좋아. 또 저건도 못 맞췄어? 아. 태워 빨리. 아유. 게임 꼬라지가 왜 이러냐.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안 나오는 건. 1400짜리가 나오네. 수준 떨어지게. 3000은 약간 역겹네요. 게임 살짝 역겹죠?
아, 걔한테 걸었어? 왜? 가자. 아, 버프 빨라서 좋다. 정의의 힘은 너무 오래 걸려. 어디가 길이냐? 어디냐? 여기 아니다 야. 일로 가자. 어떻게 그렇게 빠르네 쟤네? 오우 야 세상에. 어 각 잡고 짰어. 나와 나쁘지 않아. 예뻐 예뻐 예뻐. 어, DLC야 DLC. 이거 다음 거는 무료 DLC라 그랬나? 야 뭐야 저거. 야 죽여 버프 풀리기 전에. 만? 어, 뭐 주나요 저거. 뭐메 아 기념품으로? 아 너무 역겹게 생겼는데. 무게 100이야 버리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혹시 우리가 하나 넣어가. 하나만 넣어 하나만. 오, 징그럽다 야. 아 괜히 넣었다. 어 사진 너무 좋다. 혹시 혼돈 악이면은 내가 두루마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는 건가? 터득을 해나가는 건가? 그런 설정이 있나? 아 경험치 많이 준다. 진짜 세긴 세네. 바닐라에서 만짜리 잠복 안 나왔거든요. 지금 바닐라보다 훨씬 센 거죠? 엔딩까지 만짜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엄청 세긴 하다. 아직도 레벨 못했니? 빨리 레벨업해. 경험치 많이 주는데도 되게 안 올라가. 이 던전에는 수많은 구덩이가 존재한다. 버프 한번 걸고 가자. 축복 한번 해. 가자. 강하다. 축복 부자다 야. 너 밖에 왜 이렇게 느리니? 너 버프 걸린 거 아니었냐? 왜 이렇게 느리냐? 아 무게 때문인가? 아닌데? 왜 이렇게 느려졌어? 느릴 리가 없는데? 아, 디오프도 없는데. 이쪽 길이네요. 빨리 가자. 먼저 가서 한번 훑고 와. 어. 그만 훑어. 대대하네 이거. 다른 버프 없나 걸어줄 거? 아 조금 애매하다 얘네. 반짝거로나 뿌려. 반짝거로 너무 좋아? 최고의 기술이야. 야 너무 세다. 굴림도 좋고 진짜 좋아. 기도 같은 게 오래 걸어 시전 시간 절반으로 감소 뭐 이런 거 없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클레릭은? 순수 클레릭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굴림이 너무 좋네. 잠깐만 너 왜 못 쓰니? 얘 왜 이래? 얘 고장났어. 얘 고장남? 뭐 어떻게 된 거임? 얘 왜 이래요? 고장났는데 그냥? 왜 이러지? 뭐 저주 걸렸나? 정신을 못 차려. 때려. 그렇지. 야 벌레 많다. 이거 한 마리당 2500 주는 거 아니야? 한 명 한 명한테 많으면은. 몇 개 잡아봐. 아 많이 남았어. 그래도 많이 남았네. 아우 혐이긴 하네. 아
뭐야? 알 저장소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빨라졌네, 빨라졌네. 아, 뭔가 좀 많이 써서 못 쓰게 됐나 봐. 기도 한번 때려. 때려. 돌아와. 가로 때리고 이러면은 대체 마이너스가 몇이야? 너무 좋잖아. 버프 걸어.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야, 이거 너무 사기야. 경로 몇 가지 버텨나나? 전사 레벨로 13까지만 들어가나? 라운드? 파워. 감염도 괜찮을 것 같다. 쟤한테 감염 쓰자. 야, 만짜리 이렇게 녹인단 말이지. 무려 만짜리를 발로스 2 그 수많은 플레이타임 쏟아부은 캐릭터랑 비교해서 안 꿀려. 재밌다. 발로스 너무 경험치도 안 주고 약간 혐의였는데 깔끔해. 감소. 아니 뭐 디버프를 걸리는 거야? 야, 걸게 하는 거야? 그래, 방어 걸어. 안 통해, 안 통해. 이제 저런 게 들어갈 만한 껀덕지가 없다. 강하다. 야, 느려, 느려, 느려. 감염 느려. 레벨업, 레벨업. 아까죠? 아까랑 똑같죠? 뭐 없니? 디버프는 버프 디버프 없어? 나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석화는. 마저 해도 안 쓸모 없잖아 나한테는. 방어력 가는 건 없어? 방어력 가는 게 없단 말이야? 살인구름 됐고 저거는 대기도 못하니까 더 쓸모없지. 혼돈. 아 저렇게 오래되는 걸 그냥 순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거 없나? 주문 사용 못한다. 아, 안 좋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흑달프인데 어둠의 마법을 써야지. 정신밖에 약간 이미지가 맞긴 한데 내 취향이 아닌데. 화염장막. 화염장막은 좀 낭비였고 차라리 이거 그냥 보는 게 낫겠다. 신탁으로 보고. 6레벨에 없냐? 건능 침묵. 반마법 보호막, 붕괴. 붕괴된다. 부활을 할 수 없다. 영원히 죽는 것이다. 오. 근데 이거 하나 할래. 별로 전에 한번 썼었는데 제대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디버프 좀 주세요. 디버프 좀. 기절. 기절할래. 7레벨 주문인데 세겠지. 올라가면 되네. 아, 야, 이거 좀 혐인 듯.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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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죽어요. 걔는 죽어요. 걔는 죽어요. 느려 터져서 잘 참았는구만. 야, 되게 체력 많다, 얘. 체력 엄청난데? 슬슬 내가 재생하는 걸 방해하는군요. 고래 말이야. 감염 뿌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리네. 감염 좋다. 마음에 드는데, 나? 내성 굴림도 안 하잖아.
죽겠다 근데 쟤. 아 그만 나오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이거. 돌아와. 아 걸기 직전에 내가 해제해버렸다. 아 됐어? 2500도? 캬, 이거 몇 마리 잡아야 올랐지? 한 10마리 잡으면 25000이지 그럼 58000. 20마리 잡으면 되네? 원래 20마리면 잡으면 매법이야? 개좋잖아? 어, 벌고 가자.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야 잠깐만! 반칙이에요! 어, 잠깐만요. 아... 가면 걸기엔 좀 느리지? 방 올려. 게임 또 애매하게 만드네 이거. 올라와. 바바리맨이야? 뭐 왜 저래 쟤? 아 냄새가 나는데 살짝. 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길이 두 개야. 여긴 가 여기가 길일까? 뭐지? 여기서 뭐 먹고 사냐 얘는? 얼음 뜯어 먹고 사니? 물만 먹고 살아도 돼? 누구세요? 눈을 다친 거요? 예언자님을 본 적이 있어? 그분을 해치지 않을 거요? 우리 만나기 싫어하는 거야? 죽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분을 죽이겠어? 거울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아... 이런 식으로? 아, 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그만! 왜 눈 다쳤니? 쓸만한 거 있어? 네 눈, 니는 눈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늙어서 안 보이나 보지 뭐. 야, 이거 괜찮네. 근데 너무 방어력이 낮다 야. 전신 방어 갑옷 이상이 필요해 나는. 딱 이거네. 내 이거 끼고 있거든요 지금 3만 원짜리. 이 위가 없어. 야 양손도끼 플러스 2요? 아 이건 좀 별로다. 너 뭐 끼고 있냐? 3짜리 끼고 있지? 아 이거 별론데 얘 주는 거는? 그렇게 티어가 높진 않네. 투구도 그렇지. 기본템만 주네? 어, 여기 쓰면은 좀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불만이 있는데요 저. 그래 이런 거 달란 말이야. 신작에 나올 것이지 이런 것 좀. 어? 40발이야? 10개 줘. 하나밖에 못 산 거 같냐? 80개만 사. 용기의 건틀릿. 현혹, 속박, 수면 그와 관계되는 모든 주문에 면역이 된다. 야! 북방의 장화? 일단 장화랑 곤틀릿은 필요할 것 같은데? 더럽게 비싸네? 설마 여기까지 와서 돈이 후달리진 않을 거 아니야. 장어 없으신 분? 날씨 추운데 발 따뜻하게 있으셔야죠? 면역이 된다. 타코 좋지, 타코 좋지. 잠깐만 이거 뭐 사용 능력이냐? 착용시 능력이야? 아 주먹 무기로 변하는 거야. 타코 있네. 나 이거 할래. 너가 버텨봐. 너 뭐 있어? 공포 면역이랑 공포 면역 있으면 됐어. 어. 가자. 아, 잘 봤고요. 나중에 들리러 오겠습니다, 아저씨. 올라가죠. 올라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지? 그냥 갈래? 나 경험치 좀 먹고 가고 싶은데? 안 주겠다? 그래
아, 여기가 원래 동네였나 보구나. 지금 얼어 있는 거고. 아, 저 여기 사는 게 원래 여기서 거주한 애들이었나 봐. 눈머네가 깜짝이야. 졸라 무섭게 생겼네. 야, 뭐 저런 데 살면은 약간 얼음 빙하에 사는 맞으면은 이제 일본 게임이었으면 미녀였을 텐데 여기 그냥 할머니죠? 가차 없죠? 야 뭐야? 아 저 얼음 폭풍을 그냥 던져버리네. 저 센 거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나 방 올렸는데 이 정도라고? 야 이 정도라고 올렸는데 이 정도라고? 야, 말도 안 돼. 딜로 압살해. 야 불이 필요하다 이거. 그래 불이 필요해. 야 불 좋아. 야 불 세다 엄청 세다. 아 얜 봐주세요. 얼음 폭풍 밟아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잘했어. 14,000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야 바닐라랑 차원이 다르잖아. 바닐라가 8,000인가가 최대 아니었어? 잡몹이 주는 거? 14,000은 아니지. 이거 리치급도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잡몹으로? 발더스도 14,000은 거의 보스급인데 흡혈기급인데 흡혈기도 12,000 이렇게 주지 않나? 9,000? 야 너무 세잖아. DLC가 하나 더 있는데 뒤에 만렙 찍게 해줄라나 보다 그냥. 민적거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가겠다. 좋지 그거. 나 그런 거 좋아하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거 반짝거리 뿌리자. 뒤로 빠져봐. 야야야 왜 달라붙어. 왜 달라붙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안 들어가네 진짜. 아무리 1레벨이어도 그렇지. 너무하네 진짜. 멈췄어 얘 왜? 굳었어? 야 기절도 하네. 위험한 놈들이야. 강해. 풀렸냐? 금방 풀리네 다행히도. 다음 거 이기려면 그냥 대기 한번 해야겠다. 어머 세상. 14,000짜리 그냥 준다고요? 이거 하나 잡으면 3,500조 경험치. 제정신이야? 굴려 돌려 그렇지. 야 이거 기대되는데 살짝? 뒤로 갈수록? 얼마나 센게 나올지? 많이 세다 지금부터 벌써. 축복까지. 결국 가자. 아 너무 긴 건 못 써먹으니까 이거랑. 아 벌써 다 오링 났니? 축복 쓰면은 못 쓰는구나. 아, 그런가 보구나. 기도는 됐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뒤로 빠져봐. 어 야 그런 거 이제 오바잖아. 아 진짜 그런 걸. 야 얘네만 잡아도 몇이야? 세 마리면은 3만에 42,000이야? 얘네만 잡아도? 어, 제정신 아니네 경험치. 근데 버프가 진짜 세긴 엄청 세다. 버프 엄청 세네? 미쳤네 전투력. 버프 걸고 그냥 가는 게 낫겠는데 회복하는 것보다? 풀렸죠 바로? 위는 뭐 있어? 둘이야?
아, 빨리 걸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반짝거리는 뿌려라. 그렇지. 어우, 야. 시껍하네, 이거. 마법이 왜 이렇게 많냐? 이해가 안 되네. 대기해. 때려. 이것도 3월. 야, 레벨업. 6레벨 주문 나왔다, 드디어. 보자. 1레벨에 2레벨. 기도 올려야지. 기도 좋은데. 4레벨, 5레벨, 6레벨. 아, 6레벨 뭐 줘야 되려나? 동물 소환, 물리적 거울, 엔드로 방패. 야, 엔드로 방패 뭐야? 이 주문 시전되면 방어적인 에너지 소용돌이가 시전자의 주위를 감싸 많은 공격을 받거나 튕겨낸다. 상체 방어도가 플러스 6이 되고. 오, 야, 플러스 6이라고? 아, 시전 시간 9야? 아, 극혐. 내 손그림 2가 되며 저항력이 50%씩 올라간다. 발사체와 강타 기반 공기 모두 면역이 되며. 오, 야, 너무 좋은데? 야, 너무 오래 걸려. 저거 할 바에는 그냥 공격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올려주면 몰라도. 다 같이 아니잖아. 아, 완전 반사야? 어, 이제 원거리 되고. 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칼날 방벽. 아, 이런 동 못 움직여. 별로고요. 위에 나왔다. 야, 좋다. 위에 가져가자. 위에만 한 거 없지? 어. 위에 몇이니? 아, 위에 좀 애매한데. 근데 저거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엔드로 방패 해버려. 위에 해야지. 위에만 한 거 없지. 이거 위에 뭐 지속 시간 있냐? 아, 이거 지속이야? 닫기 다 닿을 때까지? 대박이다. 걸고 가자. 와, 대박이네. 상대한테 거는 거구나. 아,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면? 가자. 아, 기도 너무 좋다. 기도 굴림 너무 좋다 진짜. 이 정도야? 하나씩 잡자. 근데 구나 먹는 게 좀 혐이긴 하네. 위에가 엔드로 방패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너무 좋으니까. 그건 한도가 없으니까. 솔직히 힘 같은 거는 뭐 제한이 있는데. 살짝 여기가 뭐 길이냐? 아, 둥글게 한 바퀴야? 아,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나댔다. 야, 저게 안 닿는다고요? 그건 좀 아니죠. 아, 뭐야. 진정해. 위에 쓸 각이 나오냐 이거? 아, 위에는 거르자. 아, 엔드로 방패 쓰자 그냥. 이게 내 취향이다.
저 튼튼함. 그냥 몸 대면은 다 틀어막을 것 같다. 엄청나다. 정신적 이상 그런 것만 못 막고 정의의 힘도 빼버릴 거 그냥 아싸리. 힘 두 개나 들어갈 필요가 있나? 레벨 올라가면 더 세질 텐데. 그러면은 정의의 힘은 빼면은 뭘 넣어야 되냐 내가. 지금 2밖에 안 들어가. 아 너무 길어. 9는 안 돼.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안 되지. 진실의 시각. 매 라운드마다 적에게만. 어, 괜찮기도 한데. 상급 명령. 상급 명령으로 하자. 어차피 이거는 내가 엔드로 쓰면 안 쓸 것 같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시전 시간이 1이니까 좋아. 일로 가는 길인구나. 여기서 끝나겠네. 뭐야 이거. 엔드로 방패 쓰고 어 기대되는구만. 기도도해. 야 이게 엔드로 방패구나. 야 어쩐지 안 죽더라 이거. 맞은 애들은 안 죽을만 했네. 너 방울이 몇이니? 야 마이너스 10이야 불사신 아닙니까 이거? 여기다 플러스로. 아야 빨리 건너가봐. 네가 몸 돼야지. 이런 가장이 되는 거야. 가장 아니 아들이지. 맞다 가장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가장인 건가? 늙어서 아니지 않나? 리타이어 해야 되지 않나? 반짝가루 버프. 야 이거 쓸 것도 없다. 엔드로 방패 너무 좋아서 방어가 필요가 없다. 야 그냥 몸 다 돼. 그냥 네가 혼자 다 때려 죽여. 저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겠죠? 그렇지. 어 근데도 딜 들어가긴 한다. 야 세긴 하다. 역시 14,000은 다르네. 14,000이 골렘은 역시 달라. 야 벌레도 있네? 야 근데 얘네 좋다. 너무 상태 이상 막 많으면 나 짜증나는데 이렇게 센 게 차라리 좋아. 뭐냐? 갇혀 있는 거냐? 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봐봐. 자 그럼 지나 해주해. 좋아 좋아. 야 달달하다. 달달해. 끝내주는구만 아주. 15레벨 경험치 상한 훨씬 높으면서 경험치 막 커주는 게임 없나? 근데 그러면은 켄사이가 너무 셀라나? 켄사이 나는 엔딩까지 발더스토어 엔딩 볼 때도 별로 안 쓰던 것 같은데. 망했다. 나 너무 생각 없이 갔다. 기도 받고 버프. 가자 전사들 가자. 그렇지 몸 다 대라 이 말이야. 반짝하루 뿌리라 이 말이야. 그렇지 너만 안 맞으면 돼. 그렇지 어 방패 드늘을. 그렇지. 야 안 칸 달았네. 맞들 넣었는데
혼자 남아서 다 죽이겠는데 진짜? 너무 좋은데? 난 생존력에서 좋은 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개사기잖아? 아, 이 거울 때문에 열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나왔어요. 예, 예언자야? 나의 숨은 장소 이제 더 이상 숨지 못하겠군. 왜 숨은 거야? 너희 눈으로부터 나를 숨긴 이유이며. 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 그녀면 울프데인에 들어간 애가 지금 여자라는 거네? 누군데 기가? 그의 백성을 조롱한다. 어떻게 해야지 죽일 수 있니? 시야. 실명 걸면 된다는 거야? Though it does not ice, is a curate. The creature that is Wulfdane is a proud thing like all of her kind. The mirror you held to enter here will force her to see. 아, 그녀의 복에 만드는 힘을 없애야 된다. 28만 경험 좋아요. 너 소용이 좀 좋겠어. I will not approach her. The mirror is enough. And you speak truth. 난 진실 말을 말하고 있어. 하지만 나의 길은 나의 것이다. 이성과 공포는 형제가 아니므로. 내가 사는 동안 난 내 죽음 수를 마주하지 않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발더스 2 DLC 시작할 때 기본 레벨이랑 비슷한 거네 지금. 미쳤네. 너무 겁쟁인 거 아니냐? 28만 경험치. 아, 경험치밖에 안 읽고 있어. 난 내게 너가 너는 나는 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줬어. 이용하다 말든 네 맘이야. 진짜 밟아줄 거 아니야? 근데 왜 걔가 텐타운을 부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사랑에 대한 복수? 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데 정작 사랑에 대한 복수를 하는 그녀의 몸은 남자 바바리안 족장이야.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엉덩이 조심해야 할 거야. 바바리안 위험하다고. 정당하는 게, 것이 아니야. 난 그녀를 없애버리겠어. 네가 본 걸 알고 싶어. 그녀는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저주한 거야. 잠잠한 바다 거대한 배를 만든다. 또 다른 여인은 뭐야? 배랑 관련 있는 거야? 한 소녀가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버지 곁을 떠나 생전 만난 적 없는 아들을 위해. 알았어. 그러면은 보내줄래요? 어, 고맙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내준 거야? 근데 이렇게 진작에 보내줬어야 됐어. 너무 날 연맥였어 지금까지. 잘했어. 홍련도 점수 하나와 타코 하나 감소. 너 딱히 줄 거 없는데? 대거라도 껴야 되냐? 어차피 이거 더 안 올라갈 것 같고. 너는 대거라도 올리고 드워프는 대거지. 아, 좀 안 올리는데 드워프 도적이니까 타코 상승. 스킬 능력치 언제 찍었지? 20대부터 나왔나? 너무 안 나오는데? 전사 스킬이 안 나오네? 3만. 저렇게 이제 3만 4천이 필요한 거네. 아까 그 얼음 거인 10명만 더 잡았으면 레업이네. 이거 좀 아까운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죽을 거 되는 거 아니야? 최종 보스 때만? 뭐 그래도 좋아.
거울로 가서 해쳐버리면 된다 이거지? 줬어. 담비시오. 나는 템포스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안내해주세요. 그분이 내게 날 보냈다. 내게 준 선물이다. 얼음의 거울이지. It is a toy of your people. It plays upon the vanity of fools. No. 넌 내가 샤먼디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넌 언어의 장벽들에 숨어 있다. 뭐 그렇게 겁나지? 한낱 거울에 겁을 먹고 있군. And what is it that you see? What truth is revealed to you?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해. Wulfdane shall see the truth. He shall see a king. 울프데인은 진실을 볼 것이다, 이방인. 똑바로 응시해라, 울프데인. What have I done? This hideous form defiles the majesty. 본질의 위험이 뭔 소리야? Enough. Put away your mirror. 뭐야? Ah, sight is painful, and seeing yourself as you truly are. 진실도 너 자신을 볼지어다. 얘가 왜 나왔어? 얘 숨어 있는다며. I held the north in my claws. 수염난 다바리안 족장님 여자 목소리랑 겹쳐졌죠? 잘 다바리안 족장님 너무 못생겼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화내는 거야? 올프네 멈! 마법으로 죽여? 그렇게 무거운 무기 도끼 들고 있으면서? 야, 이펙트 화려한데. 오, 야. It is done. 내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This wound is by time's hand. There is no healing it. The time of my death is now. I have found that you spoke. 나는 공포스러워서 일찍 오지 못했어. 하지만 난 이 일을 해냈지. 그런 내용이죠. 아 잠깐만. 야. 왜? 자, 타겟팅을 보자. 이거 일단 이거 걸어야겠다. 이거는 시간 싸움이니까 당장은 반짝가루도 뿌리고 버프도 걸어. 지금 짧게 해서 가자. 너도 가속 써야겠다. 야. 저 망토가 난 너무 갖고 싶구나. 꺼지려무나. 머리카락을 짠 망토, 처녀의 통곡. 오, 야, 대박. 모든 공포 기념, 감정 조정, 절망, 상징, 다 면역, 저주 제거. 오, 야, 공포를 주는 망토 쓸 수 있고. 야, 이거 전사됨? 개대박. 저주 제거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저주 제거 있어 애초에 나 사제라서. 이거부터 제거하시고요. 타겟팅만 빠져주면 돼요. 아, 왜 내야? 왜야? 야, 잠깐만. 얘부터 오려. 아, 이름 이번 턴은 넘겨야겠다. 안 되겠다. 이번 턴 넘기고. 기도 한번 때리자. 기도가 오래 걸려서 불안하긴 한데. 뭐야, 왜 적대에서 풀려버리냐? 그렇지, 기도 걸렸고요. 덤빌 생각인가 본데? 아, 죽는 거야. 전기는 너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니까. 돌피부야, 안 통해. 그렇지. 야, 제거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나중에. 아, 나 이거 연세 쓰고 튀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나 4번 돌아와봐. 너무 많은데? 아주 개판됐어. 아, 죽을래 우리? 야, 나와봐. 야, 빨리 나와. 엔드로 방패 없어서. 아, 야, 잠깐만. 이거 그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 기술이? 일단 제거해. 일단 제거하고 생각해. 일단 제거해. 길을 잘 빼놓고 아직 돌망 있으니까 폭풍으로 제거하자. 어우, 야, 잠깐만. 너무 센 거 아니냐?
Ready. No trouble. Here. 빨리 도망가. 더 도망가. 아, 존나 세네 진짜. 야야야 빠져봐. 아, 미쳤네 진짜. 야. 디펜스 아직 안 풀렸지. 이거 몇 라운드나 가는 거야. 힘 걸어. 엔드로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불러와 아직이야. 괜찮냐? 그렇지. 야 대박이다 진짜. 화염으로 다 제거했다 저거. 제발 도망가세요. 제발 야. 잘 생각해. 어 다행이야. 때려. 아씨. 안 들어가냐? 4천짜리인데도? 아, 더럽게 맞네 진짜. 이렇게 맞는 것도 처음 보네. 한번 더 걸어봐. 들어가네. 너무 세서 약간 반감되는 것 뿐이지. 뭐 망토 같은 거 다 두 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누거니? 천혜의 통곡 또 들어왔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막 입었는데 죽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왜 세 개나 들어오냐? 아이스, 윈드, 데일, 아이템. 야, 저주 해제가 있긴 한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처녀. 아니야 뒷부분 써있는 게 다야. 야 또 랩업했어? 숙련도 하나. 숙련도 점수 추가 주문. 모닝스타.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지금 너무 튼튼해서. 빼자. 안 좋아 저거. 오히려 안 좋아. 회복 걸 수도 없고 이거 애매하다 좀. 인간형 속박이나 걸자. 없는 것만 나오니까 기도 걸고. 기도 좋으니까. 기도가 너무 좋다. 쓴 상태로 내가 성직자기 좀 쓸 수 있고 상대도 디버프 되고. 방패. 여기를 때려 부쉈네. 세상에 맙소사. 나가자. 아, 야, 잠깐, 뭐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개 위험하다. 망했다. 여기지? 되지? 그치. 어, 시꺼맸네. 이거 풀버퍼 하고 가야겠는데, 이거. 진짜. 풀도핑 해야겠는데. 엔드로 방패랑. 가속 걸어주고, 처음부터 걸어 생각하고, 이제부터. 기도는 내가 나가서 거는 걸로 하고. 이거 반짝가루 뿌려야 된다 살라면은. 그리고 도망가야 돼. 어, 제발 도망가줘. 제발 혼자 들어가. 혼자로 들어가. 죽은 거야? 나 입구로 가야 되니까 뛰어. 이걸 상대하고 3번 일로 보내고 4번 일로 와. 4번 어떻게 안 되냐? 강력으로 뭐 느리게라도 못 만드냐? 잠깐만 이거 아니야. 불 한번 질러. 너 일단 가. 4번 따라와.
my steel. I shall do my best. Imperium. 근데 좀 썼냐? 아,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졸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넘겨. 일단 적당히 싸우다가 반짝으로 뿌리고. 너 회복약이 필요한데 지금. 너 지금 너무 갑갑한데 지금. 이거 들어. 오, 걸었는데? 뭐야 저 칼날 그거지? 이거 걸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잠깐만. 자, 글로 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힘 꿀리지? 물약 좀 내놔봐. 미치겠네 이거. 상치물 같은 거 말고 상치물도 하나는 가져가자. 아, 세 개, 아, 다 가져가 그냥. 누가 졸으냐? 쟤야? 죽여. 엔도르 방패 있는 놈이 사라져야 돼. 그럼 돌아다니면서 물약이나 처먹어. 그래. 어째야 한단 말이오. 그래. 잘 제거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러지. 썼어. 이펙트는 없었지만 썼어. 너무 약하잖아, 그거는 인간적으로. 야, 근데 진짜 전사 진짜 세다. 전사 이렇게 셌냐? 와 미쳤는데 진짜? 여기들 싸워 그냥. 와 진짜 세네? 안 달아? 미친놈이야? 도전과제 달성. 방어력으로 뭐 한도 넘었나봐 도전과제로. 16이야 미친놈이네. 죽여! 졸은 거 뭐 나왔냐? 아무것도 안 났어? 야 너무 튼튼하다. 안 달아 그냥. 간다? 어 야 잠깐만 이거 원거리 없지 얘네. 어 잠깐만 괜히 갔다 절로 힘들게 이겨놓고. 엔드로 방패 한 번 더 쓸 수 있지. 기도도 괜찮고. 이거 다 끌어야 돼. 아, 일단 때려. 돌아와. 내가 4천을 보면 놀랐던 시절이 있는데 14,000 한번 들어오니까 전혀 놀랍지 않다. 잠깐. 아 저기요. 용부정 뭐야? 율대 뭐야? Continue to show you favor on the field of glory. Good luck, my friends.
May Tempas continue to show you favor upon our field of glory. 공격용? 아, 전쟁 났냐? 어딘가에서 전쟁이 난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저장이 안 돼. 저장이 안 돼 지금. 내가 뭘 경험치 지금 서로 뚜까뚜까 하고 있는데 경험치 다 안 먹어도 되잖아. 퀘스트만 깨도 충분히 나오겠지. 졸클레스. 저장했으면 됐어. 나가자마자 모시죠 모시죠 모시죠.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버프 걸 것도 없어. 그냥 가서 한번 살펴봐. 냄새가 나는데. 지옥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지? 기다리자. 야, 나 방패 없네? 이거 너무 위급한데? 전체적으로? 기도 그냥 써야겠는데. 야, 좋아. 일단 지금은 판정 괜찮겠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냐? 일로 가는 거냐? 정문 대연회장. 끝난 거 아니야? 얘다 뭘 사려 했는데 나? 이렇게 개판 나니 저거 뭐냐? 온다 온다. 오는 거 같다 오는 거 같다. 뭐 용부족이랑 엘크부족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지 않고. 야 너무 센 거 아니니? 오 야 잠깐만.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반짝거리 뿌려. 전사 어그로 주고. 야 안 던지냐. 빨리 던져. 야 레벨업 하는 거 봐라. 야 레벨업 하는 거 봐라. 이거 줘야겠다. 어 6이냐? 기본? 왕도 없지. 됐어. 이거 감정 조정 기반이랑 원거리 데미지만 막아줘도 개이득이야. 저거 낄 필요 없겠다. 이거 멀리 있어? 부터 그럼 빨리 와. 아 못 끼니? 너한테 내가 보호의 반지를 뺀 게 한이다. 내가 왜 보반을 뺐을까? 가방에 있었잖아? 개꿀이잖아? 이만 안 된다 그랬지, 맵에서. 다 잡았는데, 나? 남은 거 있냐? 다 잡았어, 나. 저기다 모여있던 거겠지, 전투를 엄청 오래 했는데. 이렇게 한두 명? 이 정도 내가 애교로 봐주겠어, 까짓거. 이런 거 한두 명? 아, 야, 레벨업. 찰지네, 아주. 보여봐. 두 명이네?
됐다. 아 힘드네 이거. 8레벨 주문 생겼다. 8레벨 나왔다. 강철의 몸 뭐야. 아 꺼지고 실명 있고 마음 비우기 미로. 아비달짐 핀드 소원 향상된 외피 화신. 오. 내 손굴림을 촉박한다고? 근데 8라운드야 거는 게. 이거는 3라운드지. 미로 괜찮게 보는데 나는. 미로 괜찮았는데. 미로로 하자. 이거 잠깐 리타이어 시켜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내가. 전사. 뭐 안 나왔냐? 새로운 스킬? 아. 17레벨이 안 나온 거 보면 글렀는데.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어디로 가야 되나? 자, 잡았어. 잡았습니다. 뭐 회복도 안 하고 다 잡았어요. 완치 없는데도 되겠어. 어. 한 놈 있구만. 바바리아 멸종이야. 어, 쟤 예언 받았다가 자기 종종 멸종시켜 버렸어. 수준. 야, 근데 진짜 회복 잘 되긴 한다. 아, 누나. 누나 회복력이 미쳤는데 근데. 전투 시에만 회복되네 근데. 누나 보면 되는 게 맞는 거 같다? 너무 회복이 잘 돼서. 되는 거 맞냐? 어때? 2렙 남았어, 2렙. 어, 열렸다. 야, 좀 한번 하고 와. 우리 부족의 영혼이? 고대한 용의 영혼이. 야,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고? 너희 나한테 전멸당했는데? 울프데이는 움직이는 얼음바다에 거대 얼음바다로 가서 당장 출발하겠소. 회복해준다 얘. 됐어, 나 잘 거야. 아침에 싸우자 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조른이 왜 살아있지? 내가 죽였는데? 혹시 걔도 가짜였나? 그게 고위층에 파견돼 온 자들이라고 믿는 일을 꾸몄다. 무덤지구. 야, 근데 진짜 빨리 봤다 이거. 이거 오늘 엔딩 봤거든요. 이미 봤어요. 아 근데 이거 끊을 때네? 2시 20분이네? 아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죠. 아 그렇군요. 바쁘시군요. 자 그럼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뿅!